바지가 인기 많긴 많다. 너는 5만원짜리고 나는 2만원짜리다. 알았다.
다치지 말고 더운 거 저기 참나 여기 요 선풍기 좀 요쪽 가까이 좀 놔드려. 가까이 선풍기가 요것도 좀 이렇게 가까이 놔드려.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오죽하면 내 박두를 치지 말라고 할까. 오죽하면 여기 좀 가까이 돼요.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 좀 시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리는 게 그 도와드리는 거. 저는 괜찮아요. 저는 들고 뛰고 여기서 막 땀 흠뻑 내도록 여러분들 모셔드릴게요. 자, 제가 6시까지 하고 나면 6시에 우리 라이브의 왕제 우리 정파리 브라운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덥지만 이제 이 여름도 잠깐이 오죠.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났죠. 입추 딱 지나니까 입추날 보니까 낙엽이 벌써 떨어져도 뒹굴뒹굴 하더라고. 참 거의 다 말복지나 봐요. 이 여름이 또 그리울 때가 있다니까. 그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이 사계절을 다 즐길 줄 아는 국민이 돼야 돼. 그죠? 여름은 여름대로 또 즐기고 가을은 가을대로 즐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말복이 지나면 금방 선선해질 거예요. 아마 이때도 그리운 날이 있을 거예요. 오늘 현재 지금 황금보다 소중한 지금 그냥 재밌게 즐기시기 바래요. 손톱에 물도 여기서 드려줘요? 손톱에 물도 안? 네? 드려줘요. 손톱에 물도 드렸다가 겨울에 첫눈 날까지 나오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잖아.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내가 손톱에 매니큐어 안 지렸으면 나도 한번 드렸을 텐데 한번 봉숭아도 드리시고. 저도 이 갓설이 25년 하면서 봉숭아 축제를 제가 처음 와봐요. 봉숭아 축제 이런 축제도 있다는 걸 제가 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즐기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중하게 예쁘게 머리 숙여서 부탁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도 더워서 저거 팔아달라고 말 안 할게요. 오늘은 그냥 저런 거 팔아달라고 말 안 할게요. 대신에 노래하는 중간에 가지 말고 노래 끝나고 나면 잘했다고 박수 주면서 한번 가시고 여러분들도 공연구나 이제 애국처럼 닮아가야 돼요. 막 노래하고 있는데 막 띠미라 남이라 누가를 티나 한번 막 있는데 푹 일어나서 가니까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져요. 최고네. 그렇게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저 무대에 섰으면 어땠을까 이런 기분을 좀 생각하셔서 가실 때는 박수라도 주고 노래 끝나면 그러고 가시면 제가 정중하게 그 부탁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시죠? 자, 한 곡 더 갑니다. 가자! 네!
오신다고 내일 오신다고 항상 이렇게 덥지만 그래도 즐길 줄 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행복해요. 더워서 하루 종일 힘들었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서 분명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큰 보약이구나. 보약. 아, 딱 산삼보다도 더 정말 대단한. 저기 여 시끄러운 아저씨들 어떻게 해보죠? 시부라 아까 양 저기 양씨할 때는 앉아가지고 입 해보려고 이러고 보더니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지금 일곱 번을 왔다 갔다 지나라고. 저쪽에 와서 앉아있으려면 앉아있고 무슨 똥마려운 강아지만 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앉아 여기. 아 뭐 쑥 빨라서 아니 지금 일, 내가 세봤어 일곱 번 한 번 더 나오면 여덟 번이야 지나라고. 아니 왜 이렇게 막 분주해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즐기시고 노는데 시야 가리지 말란 말이오. 사랑해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봐 우리 아버지 봐봐 2천만 원 주셨어. 2천만 원. 하, 나 진짜 우리 아버지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진짜 아까 내가 여기 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된다. 아버지 여기 말고 여기만 줘. 여기 아버지 나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 우리 아버지한테. 괜찮아 안아도 돼. 젊은 거 안고 기운 받아 괜찮아. 아 우리 아버지 같잖아 그죠. 너무나 고마워요. 더도 말고 둘도 말고 지금처럼 내 신발에 흙 묻히고 이렇게 다니면서 건강하셔야 돼. 아프지 말고 돈 있는 거 새끼들 주지 말고 알았죠? 새끼들 주지 말고 아버지가 돌아다니면 다 쓰다가 그냥 저기 하늘나라로 갈 때 그렇게 가셔. 알았지? 그것도 혹시 남거나 놔주고 가. 알았지? 아버지가 젊었을 때 솔찬게 살았어. 아빠. 네? 아 그래요? 거기서만 지랄이 이년 그게 거기서만 지랄이래. 우리 엄마 같아. 어제 이게 대들방에 빠먹은 어제 옛날 고추부터 잘 나왔어. 네? 나한테 이쁘게 보인다. 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아니 근데 사람이 나이 들면 지켜야 될게 많아요. 그죠? 건강도 지켜야 되지. 얼굴에 생기는 주름살도 지켜야 되는데 대들방에 숙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엄마는 대들방에 숙을 잘 지켰나보다. 어머. 보실보실하게 잘 나왔고 이게 나 때문에 신경 썼어 이러셔. 어쩜 이렇게 이쁘신지 모르겠네. 저기 혹시 아버지 안 계셔? 아버지 안 계셔? 엄마 안 계셔? 부킹 해줄게. 저기 엄마랑 부킹 어때? 저 부킹 에? 싫어? 아버지 엄마한테 대자 봤을 때 싫다네. 안아드려야지. 땀 냄새 나긴 해도 그래도 사람 냄새지 그치? 언니 니는 없냐 여기까지 왔는데? 언니 니는 없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없어? 만 원도 안 갖고 왔어? 엄마 친구야 같이 놀지마. 감사해요. 어 고마워요. 또 줄 사람 있으면 얼렁얼렁 불러. 나 또 올게. 이제 시간이 내가 많지 않아. 우리 전반이 우리 뭐 각설이님 나오셔야 돼서 전반이 각설이님 나오면 다 죽었어. 여러분들 여기 안 앉고는 못 비길걸? 그거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 주마요. 응. 고마워요. 내가 그 사람도 폭한가 먹고 싶었는데 잘 된다. 지금 저 본 행사에서 메인 무대에서 노래자랑 한대. 근데 솔직히 저기 노래자랑이 재밌어. 여기가 재밌어. 여기가 훨 재밌지. 저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텔레비 보는 거하고 똑같아. 이? 여기는 박수도 치고 가까이 접할 수도 있고 아이 컨택트도 할 수 있고 서로 만지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죠? 자 한 번 더 갈게요. 가자. 큐. 하.
이동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 문 밖에 계신 그대분들 여기서라도 좀 앉으셔. 예? 그대가 공연한데 내가 거기서 팔짱 끼고 그러고 있으면 좋냐 안 좋냐? 역지사지라는 말 아니야 모르냐? 내가 볼 때 연세대나 고려대 나온 것 같아. 대글빠고 똑똑한 것 같은데. 저기 자세린 형, 아니 혹시 만 원 있냐? 씨발 그지한테 오면서 만 원도 안 갖고냐? 장사야. 실은 아까 제가 아무것도 안 판다고 거짓말 했는데요. 저거 팔아야지 먹고 사는데 어떡할까. 나 그냥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갈게요. 엿을 좀 팔까요? 팔지 말까요? 안 팔면 우리가 다 굶어 뒤져 죽어버리면 되거든요. 팔까요? 안 팔까요? 팔아요? 우리 아버님 팔까요? 팔아요. 여기 진짜 마음이 따뜻한 분들만 오셨네. 그럼 이 짝들한테 물어볼게. 팔까요? 말까요? 팔아요? 여기는요? 팔을 해. 엄마 팔까 말까? 팔을 해. 엄마 팔을 해. 옆바구니 가지고 와. 가지고 와. 왜냐면 이 엿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 그냥 그래 우리나라 토종 엿이니까 하나 맛보아야지 그러면 사면 되지만 우리는 이거 하나에 새끼를 가리킬 운명이 달려있고 짚고서 뿌려갈 운명 달려있어. 그럼 만원에 요것들이 힘을 낼 수 있다는데 만원짜리 하나 안 팔 죽었어. 그죠? 자, 엿 오늘은 특별히 한각도 만원, 네각도 만원 드릴게요. 자, 복분자 젤리도 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복분자가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도 좋아요. 남자들한테 밤에 요강을 깨네 뭐하네 뭐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 나는 잘 모르겠어 여자라서. 자, 복분자 젤리 고마워요. 언니 참 맛있다. 돼! 오늘 아무것도 안 팔더라고. 우리 가사리님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오니까 미안하니까 팩 타임도 놓치고 미안하니까 못 팔았던 것 같아. 자, 쇼핑백 가지고 와. 쇼핑백 루이비통으로 갈까지? 여기 언니 내게 오라버니 공복에 기후 딸릴 때 공복에 더도 말고 두 알 되게 냉동실에 올려놓고 조금 있으면 가을 돼요. 기침 나올 때 가래 생길 때 하나씩 잡숴봐. 내가 거짓말하면 샹년 한번 드셔봐요. 복분자 기운이 센다는 거 아셨나보다. 이거 드시고 세탁기 4시간 반 들어간다고 짜장꺼. 복분자로 언니는 한술 더 떠도 복분자로만 가져가네. 아버지, 아버지는 이거 그냥 잡숴. 딸내미가 주는 선물. 아들, 딸이 용돈 많이 주면 줘도 되고. 용돈 많이 주시나 보다. 그렇지. 벌써 관상이 애들도 다 잘 키우시겠어. 벌써 딱 편한 얼굴 그 자체가 평안이잖아요, 평안. 어? 봉투, 이거 쭉? 아이고. 아버지, 저기 깨물어 먹지 말고 살살 돌려서 빨아먹어. 우측으로 세 번, 오른쪽으로 세 번, 혓바닥 두 번 꽝꽝 치고 하는지. 아버지 고마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정말 최고다. 최고다.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멋지게 못 사셨을까? 칫솔 맛보니라! 칫솔. 복분자. 이야, 이렇게 다 팔아주신다. 한 번도 안 빼시고 다 팔아줘. 세상에. 딴 데, 큰 데 가도 소용없어. 여기, 루이비통 드려, 루이비통. 딴 데 큰 데 가서 손님 많은 데 가봐야 소용없어. 안 팔아줘. 두세 명 팔아줘. 땡이라니까. 손님이 없어도 이렇게 다 팔아주시잖아. 다 팔아. 아니 그 새손님은 이제 내가 이제 요리를 할 시간이 필요해. 할 시간이. 엄마도 이거 서비스로 줄게. 자, 엄마는 청포도. 응. 딸내미 애들 잘 키웠으면 5,000원씩 주더라. 놈들은. 응. 아니 딸들이 용돈 많이 주면 주라고. 용돈 주지? 응. 괜히 그랬네. 저 주워 물어볼 때 주워 그랬어요. 시수비누 갖고 와. 시수비누 알트랑 비누 알트랑 비누 두 개. 알트랑 비누 니는 안 사냐? 예. 칫솔 갖고 와. 시수비누 5만원어치 갖고 와. 5만원어치 아니야? 만원어치? 만원어치 세수비누 3개 갖고 와. 3개 칫솔 저거 여기 비누 뭐죠? 치약 줘. 치약 갖고 와. 치약. 아이고 신년 여긴 안 사? 뭐 살 거 없냐고. 에? 콘돔? 콘돔 있지? 콘돔 갖고 와. 그거 미지를 갖고 와. 영어로 써 있는 거. 봐봐.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사주시네. 정말 너무 고마워서 제가 감격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이쁘신 분들 오셨구나. 네? 쫀득이 있죠? 쫀득이 있죠? 쫀득이 봐. 어제 그 선글라스가 어디? 현대백화점에서 산 건가 봐. 그 뒤 뭐 그렇게 써있네. 그죠? 나도 저런 거 쓰고 싶은데. 이렇게 예뻐야 잘 어울리지. 다 같이 호박등이라 쓰면 이쁘겠어. 예뻐. 언니 하나만 나 선글라스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한 번만 나 어울리는지 써보고선 살게. 한번 빌려줘봐. 나 어울리나 객관적으로 봐줘. 알았지? 괜찮아요? 예뻐요? 이 정도면 선글라스 사도 될 것 같아?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선물 받았어요. 어,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내가 그 금액 주고 살려고 그랬다니. 아유 예뻐요. 정말 잘 어울린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도 뻔이 별도 뻔 인생 뭐 되니까 예. 기운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 뽀뽀 자질이 어떤겨? 여보세요 좀 앉아 내한테 만원 쓰는 게 아깝나? 에이? 내한테 만원 쓰는 게 아깝냐고 땀 닦아줄게. 땀 닦아줄게. 네. 주머니 없어? 진짜로? 양파야 너 주고 나 돈 뺏길까봐 했잖아. 차에다 갖다 감춰놓고 왔다. 그럼 빈 주고 달달이만. 야 역시 공무원 출신이라 틀리네. 대급박이 좋아서. 아이고 감사해요. 싸그리 모든 데 다 받았어요. 어머 여기 멋쟁이 언니 오빠들 오셨는데 안 드렸구나. 아이고 인연이 이렇게 배를 빠져갖고 우리 엄마 아버지들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동생들이 욕 본다고 엿돈 하나씩 팔아주고 젤리도 하나씩 팔아주는데 아버지 이런 엿은 아무데나 막 못 뽑으네. 우리나 만나야지 엿을 먹네. 엿 안 달라붙어 얘는. 입에 달라붙었다가 걱정하시는데 한 개도 안 달라붙어. 그리고 이거 먹으면 기운이 딸렸다고 빨딱 쓴다네? 싫어? 기운이 세져. 그라가 많이 들어있대. 아프지 말거라. 건강하거라. 집구석 잘 지키거라. 바람나지 말거라. 이쁜 여자 보면 따라가지 말거라. 밤에 잘 하거라. 하다가 빠지지 말거라. 빠지면 얼른 끼거라. 하나 그러면은 요거는 복분자 젤리인데 복분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씹으면 오도독해. 그래서 솔직히 이 동생들한테 만원만 써도 된다. 냉커피 한잔 사줬다 생각해봐. 그럼 카드도 가능한데 여기 단말기 있다. 우리 엄마는 못 드릴까? 싫어? 그렇지. 내 모습을 안 보신 분들은 못 산다니까. 못 사. 할 수 없어.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도 다 팔아주셨어. 자 조약돌 사랑 한번 가자. 우리 엄마 아버지들.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저럴까봐 나도 겁나네. 첫째는 웃음이 없어. 나이 먹으면 막 주름살이 생기잖아. 누가 뭐라고 하면 이러고 쳐다보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냥 웃으면서 봐주면 괜찮은데 그죠? 나도 그럴까봐. 그래도 지금부터 웃는 연습을 많이 해. 웃는 연습을. 그래 나이 먹으면 주름도 자글자글한데 웃으면서 이렇게 봐줘야지. 이런 거 붙여다봐봐. 그러다 밤에 가로등도 되고 이렇게 봐라. 큰일 난다. 정말 신사님 고마워. 아유 영원히 오라버니 요즘에 장사도 별로 안 되신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내가 듣고 왔는데 이거 받기가 참 그렇다. 어쨌거나 멀리서 이렇게 응원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영원히 여러분이 삼겹살집 대박 내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청라신사님 아프지도 말고 더 이상 지금부터 아프지 말고 아픈 허리 코뜬히 낫기를 영심호가 깽가리 두드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응원 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고마워요.
얼굴은 안 보여주기랑 못 써. 야, 그건 안 돼. 다음에 만나면 매매할 거야, 매매. 볼따구 꾸집어주고.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힘들게 벌어서 조금만 주지 이렇게 많이 줘. 오라버니 건강하시죠? 가만 있어봐. 이것도 또 빌어줄 사람 한 명 또 있네. 우리 공룡 공룡 마라님 뜨덕이면서 아프지 말라고. 관절염 염증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한낮 꿈처럼 싸그리 사라지기를 다시 한번 저도 기원 드릴게요. 그죠? 근데 사람이 봐야지만이 봐야지 자주 저 간절함이 생기고 애절함이 생기는데 잘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게 뭐예요? 괜찮아요. 한 장 더 있으면 한 장 더 주세요. 예. 왜냐면, 예, 한 장 더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을 사 먹거든. 이거 주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몇 명이지? 아, 여섯 명이라네. 그럼 네 장만 더 주면 안 돼? 안 돼요? 그럼 한 장만 더 주라. 우리 엄마가 짝수를 받지 말라 했는데 모든 걸 받아도 흑수를 받으라는데. 그럼 여신랑 바꾸자. 여신랑 바꾸자. 빨리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여신랑 바꾸자. 저 언니 봐봐. 마음이 따뜻하게 생겼잖아. 마음이 곱게 생겼죠? 독사시런 것들은 내가 어떤 말 해도 그냥 가. 봐봐. 저기 2만 하나 집이요. 이거 현금이에요, 여기선. 저희가 내일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저희 주고 가세요. 저희는 여기서 다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아우, 세상에. 그지들이 하루 종일 부르고 얼르고 달래고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왔다 그냥 좀 노래 놓고 듣고 대고파 휘둘리고 휘둘리고 물어가더니 내 뒤로 누가 나온다고? 내 뒤로 누가 나온다고? 뭐 양다리가 나온다고? 누가 나온다고? 양다리! 양다리! 정말이 오라버니 라이브의 황제 키 다치면서 심하게 진짜 누구나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이 퍼포먼스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 사로잡으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나오면 이 자리 꽉 채울 거라고 저는 믿어. 한치도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만큼 대단한 분이시고 그만큼 유명하신 분인가. 저분 이런 데 온 데 아니에요. 제가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했어요. 하나 줬어?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럼 언니야 고마워. 고마워. 그 고마움에 있다가 다시 한번 오게 되면 우수 불안 한번 만지고 가. 저 연계야. 싱싱한 연계 저기. 여기 다 쓸데없는 건데 우수 불안만 괜찮아. 그래도 불안한 줄 알았더니 미소가 활짝 웃으시네. 그게 그렇게 죽긴 좋은가 봐. 그래요. 우리 공룡나라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후원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염력게 팔아서 이만한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어? 그래도 다니시면서 열심히 산다고 응원 주시고 이렇게 와서 박수 주시고 이러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또 팁도 주시고 또 물건 하나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팔아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다 새끼들 가르치고 대학도 가르치고 하나마 이 어려운 경기경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 얘들아 우리 식구들 잘 들어봐. 우리 옆 보양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주자. 박수 박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눈물 나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속상하고 하기 싫어요. 노래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저희가 힘이 나고 마음이 막 들뜨고 으쌰으쌰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부양님들 감사드려요. 자 사랑의 비를 맞아 한번 가자. 종무님 종무님 제 2의 직장으로 또 가셔야 될 때가 됐는데 이걸 또 주시고 종무님 고마워. 고마워요.
좋아.